네, 안녕하십니까. 로얄마스터 애터미의 작은 거인 김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에 살아요. 강원도에서 애터미 시작해서 강원도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요. 애터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겠죠. 네, 제가 이 분당탑센터를 두 번째 오는 겁니다. 약 7년 됐다고 하시네요. 잘 몰랐는데 약 7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정말 애송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로얄클럽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버벅거리다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엄청난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애터미에서 로얄클럽, 로얄마스터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좀 빠르게 성장을 했다. 요것밖에 지금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회장님이 저한테 너무 기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식당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저희 로얄클럽, 리더스클럽 이상 조찬 모임 끝나고 식사하는데 오셔갖고 저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안 이뻤잖아. 근데 그 말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뻐졌을까요? 애터미 화장품 부작용이죠. 그래서 정말 저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뻐진 게 이래요. 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요. 애터미에서 우리 모두 한 식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고종사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신 박동철 임페리얼님의 제가 우측입니다. 여러분 좌측이시죠? 고종사촌 맞죠? 네. 박일환 총장님 맞나요? 좌측 맞나요? 맞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빠르게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회사가 잘 되는 길이고, 회사가 잘 돼야 제가 돈을 계속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형제 라인이든 뭐든 진짜 다 잘 돼야 돼요. 옆에 가게가 생기면, 이렇게 가게 차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같은 비슷한 가게가 생기면은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두 개 다 무너지거나.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여러분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뭐 강사도 아니고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놀았죠. 재밌게.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했었는데 한 25년, 30년 이렇게 꾸준히 했었는데 그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이 돈을 잘 벌었어요. 노후대책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무너졌죠.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제가 참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걸 오늘 아침에 또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1박 2일 일정으로 춘천에서 또 제 소실적 분들이 또 야유회를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노래방도 가봤어요. 노래는 정말 못하지만 네, 뭐 한 몇 곡 좀 불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시 다 돼서 일정이 끝나고 춘천에 호텔 하나 잡아서 자고 그 다음에 가정을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안산에 오전에 미팅이 있었어요. 11시 반에 미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후속 미팅을 한 다음에 여기로 달려왔거든요. 조마조마했어요.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춘천에서 아침에 딱 키를 딱 해고 문을 여는데 목통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차가. 저 기억이 안 나요. 이 비상깜빡이를 틀어놓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차가 노후가 돼서 그런 건지 노후될 정도는 아니에요. 3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3년마다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 아저씨가 와서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배터리가 나가서 아침에 정말 큰일 날 뻔했죠. 11시 반까지 안산을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어쨌든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또 보험회사 불러서 또 바로 배터리 충전해 주고 열심히 달려갔고 여기 오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4시 전에 도착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안산에서 여기 오는 길이 생각보다 차가 막히던데요. 근데 일요일 오후라서 그러는지 놀러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애터미 인생 12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굉장히 제 스토리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요. 제가 이제 나이는 좀 많지는 않은데 아들이 장가를 빨리 가서 애가 셋이에요. 손녀딸 셋. 그것도 딸딸딸.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자식보다 더 이쁜 게 뭐예요? 손자 손녀예요. 너무너무 이쁜데 어쨌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심장병으로 태어났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인생 12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정말 너무나 많아서 예, 다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도 역시 어떤 일은 벌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교토삼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굴을 세 개 파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 한 가지의 굴을 애터미로 꼭 파셨으면 좋겠어요. 토끼가 너무 약한 동물이라 굴을 세 개 파놓고 예, 양식과 그 다음에 이제 쉴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의 쉴 곳과 여러분의 양식은 애터미에서 꼭 굴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지금 젊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본인은 뭐 진짜 뭐라도 해서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뭐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을 것 같고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정신 차린 정말 똑똑한 젊은 분들은 또 어때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내가 정말 제대로 빨리 뭔가 찾지 않으면 도구를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애터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AI 쪽으로 또 공부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리 세상없이 똑똑해도 AI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ChatGPT랑 대화하고 다녀요. 운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졸릴 때는 대화를 합니다. 뭐 좀 가르쳐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또 답을 다 해주고 어쨌든 제가 너무 신기해서 Chat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김정현 로얄마스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상에 너무 멋있는 말들과 너무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너 어떻게 잘하니? 이랬더니 이제 뭐 분석을 다 해서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가 다 접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어요. 예, 아직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AI보다 훨씬 정말 여러 가지 감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는 사람 사업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애터미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저는 애터미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때문에 산 제가 어떻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었는지 저는 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도전을 받고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토리밖에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개만 적어드리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제 스토리를 엮어가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네. 앞에 분이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셔가지고 네, 혹시 졸리실까봐 제가 웃겨드릴게요 이따가. 네, 저는 그냥 애터미를 시작한 동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고 나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집중 몰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 몰입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집중 몰입을 하니까 하면서 제가 또 같이 해나간 것이 목숨처럼 여겼던 세미나 곧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됐어요? 성공자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키워드는 저의 애터미 인생 모두예요.
그래서 그냥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애터미를 시작한 동기는 제가 강원도에 사니까 강원도에 사시는 저희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속초에 사시거든요. 강원도 속초. 거기도 되게 좋은 곳인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엄청나게 바람 불어서 속초에 갔다가 녹초가 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저도 속초 인근 지역 양양이라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강릉에 와서 강릉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강릉 정말 살기 좋은 곳인지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멋진 곳이고요. 바다와 산과 호수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 소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소나무 많은 곳 가보시면 어때요? 피톤치드가 쫙 나오고 예, 거기도 또 그것도 또 해송이 많아서 그 바닷가에 소나무 그 숲이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안목 커피거리 아시나요? 모르는 분도 계시죠. 거기 와보시면 안목거리부터 이 해안도로 작은 도로를 끼고 모두 다 해송이 쫙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소나무 숲으로 이제 걸어다니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강릉 자랑하고 있네요. 어쨌든 강릉에 살고 있는데 양양에 그때 사셨던 제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네모난 화장품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물어봤더니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믿지는 않았지만 화장품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7,650원이래요. 스킨 하나가. 스킨이 아니라 제가 에센스를 물어봤거든요. 7,650원이래요. 네? 무슨 만 원도 안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했더니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이 엄청나게 부도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었고 에센스와 아이크림은 절대 쓰지 못했죠. 우리 여성분들이 왜 쓰지 못했는지 아시죠? 너무 비싸니까. 보통 하나에 웬만한 거 10만 원 넘어요. 남자분들은 쏟고 사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거 5만 원짜리야 이러면은 진짠지 아셨잖아요. 사실은 20만 원, 3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워서 매끔 해갖고 조금 바르고 나서 사람들한테 자랑하죠. 나 이거 30만원짜리 쓰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너무 조금밖에 안 바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졌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쓰고 있다가 7,650원짜리 에센스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크림도 7,650원짜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화장품 하나에 보통 평균 15,000원 정도였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7,650원이라고 하셨을까요? 가격을 몰라서.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제 스폰서님은. 수당이 제가 7만 680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모른대요. 몰라요. 이렇게 이쁘게 대답해요. 그래서 그 위에 스폰서한테 또 물어보니까 또 모른대요. 또 그 위에 스폰서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별거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예, 저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그 7,650원짜리 쓰시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만 이렇게 파신 게 아니라 가격을 모르니까 한 몇 개월 동안이나 온 사방에 이렇게 팔고 다니셨대요. 너무 웃기죠. 왠지 아세요? 컴맹.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컴퓨터에. 실제 가격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 외 스폰서도 잘 모르고 하니까 뭐 이거 줘줘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크림 네 개를 사면 하나 가격이 7,650원이잖아요. 근데 똑같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서너 달 이상은 아마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고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에센스 아이크림을 쓰면서 애터미 인생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쭉 꾸준히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촉촉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려야겠죠.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먼저 알렸고 친구한테 알렸고 아는 사람들 제가 이제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치원생 하다가 학원 운영하다가 이제 학원이 또 붐이 막 일어났다가 옆에 막 학원이 생기니까 아이들 수는 적어지고 학원 수는 늘어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같이 문 닫는 거죠 뭐. 근데 저는 문 닫기 전에 그래도 조금 머리가 돌아갔나 봐요 그때는.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제가 두 개를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넘겼어요. 넘기고 저는 이제 다시 직장생활 돌아갔죠. 그때 하기 너무 잘했죠. 그때 그만두기가. 그러고 나서 학원들이 다 차차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품들을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첫 수당이 제가 7만 680원이 저한테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7만 680원을 들고 쌀을 사러 갔어요. 쌀을 사러. 그래서 마트에 가서 쌀을, 그때 당시 농협마트에 갔던 것 같아요. 쌀을 사고 돈이 좀 남았어요. 그때 뭐 한 5만원 선? 5만원 좀 안 됐나? 5만원 정도 됐나? 그때 당시에 쌀값이 20kg가. 근데 그걸 사고 또 다른 거 뭘 좀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수당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두 번째 달에 두 번 들어왔고요. 세 번째 달에 두 번 들어왔고요. 네 번째 달에 세 번 들어왔어요. 엄청 빠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성장 이런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 달에 얼마 안 들어오지 몇만 원밖에 안 들어오지만 이거를 수당 나오는 그 횟수를 빨리빨리 늘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단 돈도 필요했고요. 저한테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거죠. 예. 네. 그 제가 방과후 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계속 알렸어요. 그다음에 저 방과후 교사는 오전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오전에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주말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제가 사업을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수당만 받았는데도 저는 빠르게 수당을 좀 늘리고 싶었어요. 그게 사업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을 찾아서 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당이 한 다섯 번째 달쯤 됐을 때 5개월 차에 이제 30만 원의 수당이 꽂혔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당 때문에 좀 사실 놀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세미나를 그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세미나 대전 대덕특구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거기도 갔다가 토요일날 했었어요. 토요일날 사람들 계속 한 명씩 초대하고 30만 원 받았을 때 저는 아, 이 사업을 알아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비전을 확실하게 받고 애터미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언니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언니는 저희 딸이 일곱이에요. 일곱. 한 손으로 모자라네? 일곱. 이렇게. 예. 딸이, 우리 엄마가 일곱을 낳은 거예요. 딸을. 딸만.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또 딸만 셋을 낳았어요. 어쨌든, 일곱 딸 중에 딱 둘째 언니하고 저 여섯째 딸이거든요. 딱 둘이에요. 딱 둘이. 예. 다른 언니들은 뭐예요? 난 못하겠어. 이러고 말도 안 듣고 제품을 열심히 쓰죠. 제품만 써도 이익이죠. 엄청 딸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족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지금 이제 72세. 제 나이가 나오네요. 띠동갑이니까. 그죠? 안 보이죠? 그렇게 60살로 안 보이죠? 네. 제가 60살이에요. 올해 60 됐고. 어쨌든 언니하고 제가 같이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서로 도움이 많이 받았고요. 신기한 거는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제 우측에 있거든요. 제 좌측이 막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네, 30만 포인트 맞으면 수당 받잖아요. 근데 300만에 뛸 동안 30밖에 안 뜨는 거예요. 좌측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언니가 너무 내가 딱하니까 저한테 이쪽에다 10만 점을 해주더라고요. 형제다 연애다가. 언니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당을 한번 챙긴 기억이 나고요. 20만에서 계속 멈춰 있으니까 언니가 10만 점을 이쪽으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언니하고 둘이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 양양에 계셨던 그 스폰서님께서 사실은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요. 활동량은 좀 저보다는 부족하시겠죠. 그런데 그분과 저는 서로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에피소드인데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차를 팔아서 차가 없어요. 뚜벅이로 다녔고 그분은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그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 컴맹이 다 거의 다 컴맹이야.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12년 전이에요. 스마트폰 없었어요. 저한테 무슨 폰이 있었을까요? 폴더폰. 여러분 스마트폰이 누구나 가지게 된 게 10년도 안 됐다는 거 아세요?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수십 년 된 것 같죠? 아니에요. 10년도 안 됐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 제가 폴더폰을 갖고 있으면서 애터미 시작했으니까 주문도 못 해. 폰으로. 그럼 어디 가세요? 학교 가면 제 교실에 그, 이게 있어요. 예, 그 컴퓨터가. 그래서 거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컴퓨터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못 해. 못 하니까, 어때요? 배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겨우겨우 주문해서, 이제 주문서가 막 와. 뭐 몇 개 막 오면은 제가 이제 학교 가서 막 짬내가지고 주문해서 봉지 싸는 거야. 요거 이름 다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를 태워서 어때요? 배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서로 다리가 되어지고 있네. 나는 차가웠고 그분은 걷지를 못하시고 이게 이렇게 돼서 둘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분 로얄 클럽 되셨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문제 될 거 없죠? 없잖아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항상. 너무 애를 쓰고 도와주셨고 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니까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이제 오토판매사까지 됐으니까 됐지? 감사합니다. 그 제가 또 리더스쿨 올라가니까 또 전화하셨어요. 이제 리더스쿨러까지 갔으니까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또 지금도 이제 내일도 만나요. 내일 밥 사주신대요. 물회. 횟집으로 가서. 제 파트너 몇 명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먹을 건데 어쨌든 계속 상담하고 계속 그분은 정말 세미나도 잘 못 가시지만 어쨌든 저하고 밀착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 걸을 수 있으시고 볼 수 있으시고 들을 수 있으시잖아요. 이런 자리도 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문제 될 거 없어요. 애터미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결단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3년 반 만에 월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로얄 클럽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문제도 생겨요. 뭐 자기네끼리 찌그럭찌그럭.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실제로 국장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메인 사업자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 힘들어지고요. 또 한 분은 국장까지 가셨는데 완전히 넘치고 넘치는 팀장 가끔 유지하고 오토판매사 넘치고 넘쳤는데 다른 다단계로 가셨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실적을 다 데리고. 야, 그러니까 한 라인은 확 무너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무너진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만두나요? 아니잖아요. 저 안 그만둬요. 왜요? 다른 사람 붙들고 가면 돼요. 네,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사람 널렸어요. 그것도 우리 지금 글로벌 사업인 거 아시죠? 전 세계로 뻗어 나갔는데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정말 수많은 나라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아직 20몇 개밖에 안 열렸어요. 지금 아프리카도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엄청 못 사는 나라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에 엄청나게 부자들이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애터미가 다 먹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캄보디아 먹혔잖아요. 그것도 또 미국 어때요? 엄청나게 강대국인데 그 나라에서 제품이 먹혔다는 거는 진짜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예, 애터미를 만나게 되고 진행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고요. 저는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시작한다면 내가 애터미를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요, 제가 남편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같이 살았는데 남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망하고 싶어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잘 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고 사기를 당했거든요. 너무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까지 다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빚 갚고
이자 갖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뛰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애터미 너무 다행이죠, 만난 게. 그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진짜. 정말 전 진짜 이게 똥손이라 그러나요? 너무 이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예, 집안 살림도 못하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애들하고 노는 것만 잘하, 얘들아! 이런 것만 잘하는데, 어쨌든 제가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예, 어려울 때. 근데 너무 설거지를 못하고 그릇을 깨고 막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어떤 식당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못 나갔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아, 중간중간에 짬이 나면은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정말 교차로 알림방, 막, 이런 것들을 그 신문 있잖아요. 그, 뭐죠? 구직. 구인구직. 그거를요, 집에 이만큼 쌓아놓고 맨날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뭐, 아르바이트 할 게 없나. 너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무슨 일까지 했냐면 전봇대에 전단지 붙이는 일까지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처음. 진짜 처음. 근데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근데 이 테이프를요. 이렇게 초록색 옷 입었네요. 초록색 테이프가 이렇게 쪽 찢으면 찢어져요. 근데 겨울인데 장갑을 끼워야 되는데 그걸 찢으려면은 장갑 여기 엄지검지는 장갑을 조금 잘라야 돼요. 손가락이 나오게 해서 그걸 쪽 찢어야 돼요. 장갑에 붙으니까. 근데 이 손가락이 얼마나 시린지 그래서 여기 동상이 걸렸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꼭 만지면 아프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들 일까지 제가 진행을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가 저한테는 구세주죠. 애터미 만나서 그런 것들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저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은 믿을 수가 없고 아무리 다시 재개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은 돈을 잘 벌긴 했는데 1년 중에 돈을 안 버는 기간이 더 길어요. 잘 벌 돈은 진짜 많이 벌어와요. 근데 못 버는 기간이 더 길다고요. 그래서 불안해요, 늘. 그리고 언제 사기당할지도 또 몰라요. 근데 통이 커가지고 너무 또 세게 또 투자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이젠 투자할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애터미도 물론 있지만 애터미를 아직은 제가 100% 비전을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단 내리기 전에 그냥 재미는 있었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문받고 하면 수당이 나오고 재미있어요. 재미는 있지만 이걸 정말 내가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걱정은 됐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 우리 시작하는 분들 어때요?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될까? 저 사람처럼, 저 김정경 로얄처럼 될까, 나도? 불안하지 않나요? 약간 불안해요. 저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결론은 뭐냐. 애터미 세미나를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거가 결론이었어요. 제가 애터미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스폰서님들은 뭐 무조건 세미나 가라고 하죠. 그래서 세미나를 처음엔 안 가다가 나중에 이제 세미나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비전과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웠죠.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 있잖아요. 뭐 기부해야 된다,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진짜 몇천만 원씩 막 사람들한테 줄 생각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도 못했고 저 기부하는 삶도 살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 말대로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결단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 단자가 무슨 단자일까요? 끊을 단. 그죠? 끊어내야 됐습니다. 왜요? 끊어내지 않으면 나를 방해하니까요. 제가 가장 먼저 끊어낼 존재가 남편이었습니다. 남들은 끊어내야겠더라고요. 너무 반대했고요. 아니, 돈이나 벌어다 주든지, 그죠? 아니면 반대나 하지 말든지. 근데 두 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에 들어가면 이게 힘들어요. 에너지 다 뺏기고 싸워야 되니까. 다단계하는 여자랑 살기 싫답니다. 어느 날 들어가면은 마당에 신발이 떨어져 있어요. 발로 찬 거죠. 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단계하는 여자니까.
그럼 제가 이제 남편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제가 얌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교회 집 직장 밖에 모르고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단계를 만나더니 미쳤잖아요. 그러더니 막 늦게 들어와 자고 들어와 우리 공식적인 외박 있죠. 뭐예요? 1박 2일 세미나. 여러분 1박 2일 가시나요? 1박 2일 안 하시는 분들 빨리 1박 2일 하세요. 1박 2일 하는 사람과 1박 2일 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보세요. 1박 2일 하는 분들이 애터미의 선두에 서서 더 가장 빨리 성공을 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처럼 네, 무조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먼저 하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그 반대하는 남편을 눌러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는 들어가야 되고 그 신발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신발을 발로 한번 또 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밭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을 얻으러 갔습니다. 320만 원짜리 강릉의 관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앞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원룸 아파트에 가서 방을 얻으러 갔는데 320만 원인데 제가 사실은 300이 없었어요. 300도 없을 정도로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방을 못 얻었죠. 집에 와서는 어때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데 남편이 워낙 세니까 제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애터미는 해야겠고 결단은 내렸고 그러면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방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애터미를 할 거다. 당신이 3년을 기다려주던지 3년 동안 기다려주면서 밥을 알아서 챙겨 먹던지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집을 나갈 거다. 완전 제가 아주 이를 악물고 얘기해서 엄청 떨렸어요. 속으로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조용하던 여자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니래요. 그냥. 방 얻지 말고. 그래서 반 허락한 건데 뭐 반 허락하든 뭐 허락 안 하든 뭐 제가 그렇다고 안 하나요? 제가요 좀 고집이 너무 세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고집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야 말리라 어떻게든 할 일을 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고집이 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독한 면이 있어요. 뭘 한 가지 파고들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약간 내가 독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독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남편을 반호락을 받고 하는데요. 자기가 끌고 다니던 아주 아주 꾸진 그랜저가 있었어요. 아주 허름한 차.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트럭을 끌고 다니고 그래서 차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이제 다니는데 차 가다가 퍼지기도 하고 막 진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측이 엄청 커졌는데 우리 스폰서가 잘못 말해서 우측만 하래요. 처음에. 여러분 우측만 해야 돼요? 안 돼요. 좌우측 다 하셔야 돼요. 우측만 하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우측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 다 알고 그 밑에 누구 다 알고 계속 우측만 열심히 했더니 10배가 커진 거예요. 좌측은 누가 해준대요? 스폰서가 해주겠대요. 근데 어느 날 우측이 왕창 커지니까 스폰서가 어느 날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요? 자기 저쪽이 안 돼. 왜? 나로부터 내 우측이 엄청 커지니까 내 좌측 우측이 전부 그 사람 한쪽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작은 쪽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좌측을 스폰서가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우측만 할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두 줄을 다 한다고 생각하셔요. 물론 너무 한쪽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한쪽만 하다가 어느 날 또 만약에 다섯 명이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좌측, 네 명은 우측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커져 있어도 그쪽에 어떤 파트너들이 있는지 스폰서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가끔가다 밭도 좀 사주고 그리고 얼굴 보면 어때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선물도 하나 주고 이런 제스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쌩까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스폰서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스폰서가 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 정말 제 파트너 중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국장까지 갔는데 판매사도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판매사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또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잖아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되어 있다니까요. 팀장까지.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 일 안 한 거예요. 파트너가 누가 판매사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디서 며칠 뛰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어떤 리더분들이 그러죠. 아, 탄탄하게 해서 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도전 없이는 안 됩니다. 도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도전도 안 하고 그냥 저는요 그냥요 탄탄하게 갈 거예요. 이러고 맨날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앉아 있었더니 된 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거? 스폰서가 뛰고 파트너가 뛰고. 그 스폰서 파트너들이 그분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안 해요. 그래서 소실적 파트너 분들도 이분을 버려버렸어요. 아예. 근데 소실적 파트너 분들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긴 한데 예, 리더스 클럽까지도 갔는데도 그렇게 예,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뭔 얘기하다 얘기 나왔지? 어쨌든 결단을 내리고 저는 모든 것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끊어낼까요? 애터미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끊어내기 시작했다고요. 일단 모임 끊었어요. 아, 모임을 가야지 주문받지 않나요? 아니요. 모임을 계속 가지 마시고 모임 중에서 똑똑하고 괜찮으신 분들 한두 명씩 빼내가지고 따로 만나 따로. 제가 개모임에 엄청 불려다녔어요. 20명, 30명, 10명 개모임에 와서 물건 팔으래. 그래서 열심히 와서 제품 소개하고 막 주문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끝. 근데 중간에 고춧가루들이 꼭 있어요. 한두 명 꼭 있어요. 고춧가루가. 그 고춧가루가 뭐라 그래요? 방해를 합니다. 에휴, 내가 그거 써봤는데 좋지도 않더라. 에휴, 뭐 어떻더라. 에휴, 내가 그거 써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동료가 돼, 동료가. 동료가 돼가지고 이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미팅을 해달래요. 돼요, 안 돼요? 후루루 짭짭, 떨그럭. 안 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미팅하지 마세요. 아니, 미팅을 끝나고 식사를 하던가. 근데 또, 저는 솔직히 식사하고 나서 미팅하는 걸 권해요. 왜냐면 식사가 다 저쪽이 막 차려놨어. 여기서 미팅을 해. 냄새가 솔솔. 사람 자꾸 오기만 봐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팅을 워낙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작은 팁들을 드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초보분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결단들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결단을 내린다는 거는 정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욕이죠. 제가 그래도 뭐 학원도 뭐 원장도 하고 뭐 선생님 교회도 주일학교 뭐 맨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어디를 가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질이나 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가게 개척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에이 재수 없어 하면서 침을 뱉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거 제 물인가요? 제가 그 침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당했어요. 나와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견뎌내야죠. 왜요? 엄청난 시스템 소득이 나한테는 있으니까. 다가올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손가락질, 흉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견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견디지를 못해요, 사실은. 네, 그 자존심 때문에. 네, 솔직히 여러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게 자존심 상하는 거라고. 여러분 가난해질 거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난 더 이상 이제는 그 망했을 때 그 힘들었던 그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나서 정말 미쳤죠. 완전 반 미쳐서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또 그 힘들었을 때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지나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자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예, 학비도 못 내고 아르바이트해서 그 본인이 다 해결하는 거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대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줘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참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크니까 연말에 이렇게 30, 50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 구제비. 어려운 가정에 구역에 한 가정씩. 제가 우리 구역장님한테 50만 원 받아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이를 좀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장 내가 너무 필요한 돈들이 있으니까 이걸 못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20만 원 흰 봉투를 갖고 왔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엄마 어렵다고 엄마 힘들다고 엄마 쓰라고. 본인도 힘들 텐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아 진짜 그때는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그 미안하고 비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스쳐갔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후에 아이가 엄마 그 돈 썼어요? 아니 그 도로 주시면 안 돼요? 돈이 너무 없었던 거죠. 엄마 주고 났는데 부모님이 차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20만 원 얼른 줬고 그렇게 했었고요. 하여튼 부모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철이 든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아파도 말을 안 했어요. 아파도 말 못하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말을 못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엄마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애터미를 만났는데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나의 인생뿐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는 너무너무 멋진 일이라는 거를 제가 깨닫는 순간 애터미를 무조건 집중 몰입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집중 몰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우측이 너무 크니까 좌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좌측은 이제 처음에 우측은 강릉에서 시작했고 좌측은 속초로 갔어요. 제가 속초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속초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속초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거기 오징어 순대 맛있는데 가서 드셔보세요. 그 아바이 마을에 청호동에 제 친구가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바이 마을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강릉에서 버스 타고 거기 청호동이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이제 진보다리 양쪽에 우리 회장님이 초창기에 그랬어. 제 품 꽉꽉 채워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턱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씩 살 거라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요 스마트폰 없을 때니까 어때요?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냄새 맡아주고 그렇게 팔았어요. 팔아도 그때는 마진이 조금씩 남았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때는요 네 개 사야지만 싸게 살 수 있었고 하나를 사면 해모임도 하나 사면 13만 8천 원. 그럴 때 모르시죠? 그럴 때 계신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에요. 13만 8천 원에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7만 6,500원에 사잖아요.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4개를 사가지고 하나 가격을 14만 8천 원에 팔기도 하고 10만 원에 주기도 하고 진짜 친한 사람 8만 원에 주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씩 남았었어요. 네, 제가 오래되니까. 그래서 그 마진 남은 걸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제가 짐 보따리를 꽉꽉 채워서 두 개를 들었죠. 한쪽에 제 가방 들었죠. 한쪽에 노트북 들었죠. 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노트북을 에그라는 게 있어요. 에그. 뭔지 아세요? 인터넷 연결하는 거. 그거를 아들이 사줘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연결할 때 그걸 써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가방이 4개야. 노트북까지. 이렇게 낑낑거리고 이제 막 그 버스에서 탁 내리자마자 갑자기 속초 바람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제가 이 가방 두 개가 다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제품들이 다 패대기 쳐진 거예요. 그 인도에. 그때 지금 눈에 생생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제품 하나하나 줍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죄송하지만 물 좀 더 주시겠어요?
요즘 강의를 하루에 몇 건씩 하고 다니니까 너무 목이 가라앉아갖고 제가 갑상선 암수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럼 마지막 강의에요. 오늘 죄송해요. 자꾸 목이 가라앉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뇌동증이 처지면서 제가 거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품을 주수면 주수수록 또 날아가고 사람들이 막 주워주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펑펑 주저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다짐했었습니다. 애텀에서 내가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고. 내가 이거를 추억으로 얘기하겠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요, 스토리를 쌓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애터미를 좀 더 했어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는 경험치입니다. 여러분이 스폰서가 혹시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스폰서를 인정할 부분이 딱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해 나가는 스폰서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나의 스폰서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분당 탑센터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센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산하의 센터는. 이렇게 큰 센터도 없고요. 근데 여기는 단장님부터 총장님들부터 막 너무 많은 스폰서님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 스폰서님들은 너무 다 아파요. 아파서 누워 계셔 지금. 다 아파서 누워 계셔. 그리고 박동철 임페리얼께서는 돌아가셨고 사실 박동수 임페리얼께서 저 처음에 저하고 어떤 분하고 두 명 앉혀놓고 사업 설명 하셨거든요. 강원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국장 때 오셨어요. 900인가? 1000만 원인가? 아무튼 뭐 리더스 클럽일 때 예, 저 만나러 오셨고요. 그때부터 쭉 성장해가지고 진짜 1억까지 벌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딸이 상속받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정말 여러분 그거 엄청 큰 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혹시 아빠가 교수님 하다가 돌아가시면 딸이 교수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돼요. 애터미는 된다고. 임페리얼 돌아가셨는데 임페리얼 됐어요. 딸이. 오 대단하죠 여러분. 바로 이게 회장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런 힘들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남편의 반대까지 거기다가 근데 뭐 반허락을 했다고 해도 계속 왜 이제 왔냐 뭐 좀 빨리 다녀라 왜 뭐 어쩌 계속 그러니까 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3년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10년이 넘어갔는데도 아 왜 3년만 기다리라며 근데 왜 자꾸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도 집안 살림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네, 거꾸로 됐어요. 반대가. 그리고 이제 또 마누라 자랑하러 맨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주문도 받아오더라고 요즘에. 어제 커피 주문 받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우리 와이프 따라다니면서 애터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막 말릴 때 반대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애터미 망한다고 막 망할 회사라고 막 엄청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내 주위 환경들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사람들 왜 나는 소비자가 빨리 안 나오지? 왜 스폰서는 왜 저렇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파트너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문제야. 본인이 문제라고. 본인이 제대로 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 스폰서 내가 제대로 했을 때 나한테 스폰서가 집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스폰서가 나한테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라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의 눈에
예, 티만 보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렇게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시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중 몰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집중 몰입하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 일단은요, 처음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너무 돈 있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우리 파트너분 한 분은, 자기가 뭐 1억 뺄 건데 뭐 이러면서 돈을 너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빚졌다고 그만뒀어요. 돈을요? 아니 돈을 왜 그렇게 사장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리는데도 미팅 올 때마다 과일을 막 이때문에 한 보따리 들고 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선물을 계속 들고 다녀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러더니 갑자기 애터미 돈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냥 소비자로 남으셨고요. 진짜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럼 여러분 돈 좀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돈 안 될 때는 돈을 펑펑 쓰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이 다 될 건 맞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하시면 저는 어떻게 미팅을 했냐면요. 관공서에 가서 미팅했어요. 돈이 안 될 때 커피값도 없어. 밥 먹을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식사 시간 피해서 예,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짜 돈 안 드는 곳에 가서 미팅을 한 게 기억이 나고 웬만하면 사무실이나 집이나 이런 데서 홈미팅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한 거는요. 미팅을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미팅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미팅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닥치는 대로 미팅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센터도 없었어요. 강원도에.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센터 없을 때는 어때요? 어딘가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게마다 미팅을 만드는 거죠. 미용실 원장님, 보통 그 8시, 9시에 끝나요. 그럼 끝나는 시간에 미팅을 만들어요. 원장님 꼬셔가지고 원장님 10분이면 돼. 10분. 솔직히 10분에 끝나나요? 아니에요. 1시간씩 해요. 10분이면 된다고 꼬셔가지고 앉아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 명이 막 10명 되고 100명 되는 거죠. 우리 언니하고 둘이 시작했는데 언니 건물이 4층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지하까지 하면 5층이죠. 근데 지하를 새를 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지하에 센터 내줬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2층 이상인데요. 언니 건물의 지하에 그 이거 뭐죠? 이거 섹스폰? 그 동아리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하니까 잘 안 나가잖아요. 소리가. 거기에서 뭐 저녁마다 뭐 치맥 드시고 아침에 내려가 보면 막 쓰레기가 장난 아니고 무대 살짝 이런 무대 작은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막 공연도 하고 자기네끼리. 그래서 낮에 안 쓰셔요. 밤에만 써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아 여기 우리가 쓰면 안 될까요? 월세를 반 깎아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애터미 센터, 밤에는 그분들이 쓰고 그렇게 시작해 센터가 그렇게 열렸어요. 지하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하 조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하로 내려가면 진짜 지하 조직인 줄 알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하에 진짜 언니하고 둘이 딱 앉아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박동철 임페리아께서 딱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초창기 계속 저한테 오셨거든요. 미안해서 못 도망가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스폰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가셔야 돼. 거리 상관없이. 네, 계속 가서 미안해서라도 참석할 수 있게. 저처럼. 미안해서 제가 도망을 못 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언니하고 둘이. 언니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사업 설명 딱 2시간씩 하고 가셔요.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한 명만 앉잖아요. 알았죠? 아니에요. 저 시간 없어요. 아니 안 오셔도 돼요. 저 이제 모르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 또 올 거라고. 한 명만. 두 명 필요 없대. 한 명만 앉혀놓으래. 몇 명 앉혀놓으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한 명 데리고 오실 수 있죠?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두 명도 필요 없고 한 명밖에 한 명만 있으면 된대. 그런데 그 한 명이 또 새끼를 낳았잖아요. 한 명이 한 명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앉혔는데 30평 지하에 120명까지 앉아왔어요. 나중에 대단하죠. 강릉에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나중에 120명까지 앉아갖고 너무 좁아가지고 또 3층까지 늘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센터가 다 나가서 말하자면 모체 센터에서 어때요? 분가를 다 한 거죠.
지역이 너무 강원도는 좀 열악한 게 뭐냐면 이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땅은 넓은데 사람이 인구 밀도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센터가 다 열리는 거예요. 뭐 태백에, 동해, 삼척에, 속초에, 양양에 그리고 뭐 또 서울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센터가 작아졌어. 모체 센터가. 오히려 작아져가지고 이제 언니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3층에서 지하는 또 세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해외 센터까지 몽골에 센터 있고 인도네시아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센터까지 열리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언니하고 두 명 앉아 있었던 게 해외 센터까지 열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시계가 몇 시예요? 다섯 시예요? 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얘기 다 못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해서 그 센터가 퍼지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 대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에 집중한 제가 어떻게 집중했냐면 제가 갑상선 암수술을 했어요. 근데 세미나하고 겹칠까 봐 제가 세미나 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암수술을 하는데 석세스 아카데미하고 겹칠까 봐 제가 세미나 일정을 먼저 체크를 하고 했는데 날짜가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병원에 있는 날 마지막에 석세스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한테 저 수술 날짜 미루겠습니다. 완전 미쳤죠. 남편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정신 나갔냐? 죽으려고 하냐? 나 뭐 난리 났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미나에 목숨 걸겠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성공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수술 날짜를 미뤘는데 20일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잡혔다가 12월 말로 날짜가 미뤄졌고 다행히 저는 지금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게 목소리가 좀 자주 쉬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애터미 건강식품이 워낙 좋으니까 잘 이제 치료가 됐고요. 한 7년 지났어요. 수술한 지가. 근데 수술을 했는데요. 그거 수술할 때 그렇게 했는데 방사선 치료 좀 심한 쪽이라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날짜도 어때요? 세미나를 피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안 된다고 난리치는 거를 그래도 나도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날짜 변경했어. 근데 방사선 치료받는 게 여러분 되게 까다로워요. 뭐 미역 먹으면 안 되고 김 먹으면 안 되고 오이 같은 거 껍질 까서 먹어요.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방사선 치료받을 동안에는. 왜냐하면 그 요오드 성분이 방사선 치료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과일이나 야채는 다 껍질 다 까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오드는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성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껍질에 요오드가 이렇게 많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어느 날부터 껍질을 다 먹게 됐어요. 요오드가 껍질에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음식을 막 못 먹는데 세미나, 홍천 세미나를 갔는데 홍천 세미나에 가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요오드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에 진짜 껍질 다 고구마 같은 거 껍질 까서 쪄서 담아서 그게 그때 우리 세 끼 먹었잖아요. 점심 저녁 아침 아니다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세 끼 먹었잖아요. 그 세 끼를 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 아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라도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결혼식 날짜를 석세스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석세스가 보통 그때 셋째 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둘째 주에 잡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갑자기 바뀌었어. 둘째 주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겨갖고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또 그렇다고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미나가 금토니까 제가 금요일날 세미나를 갔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요. 혼주가 손님 맞이해야지 어딜 가냐고 난리 쳤는데 저는 석세스 갔습니다. 가서 밤 늦게까지 미팅 다 해주고 인생 시나리오 다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밤중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서 이제 혼주 화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목요일이야. 금요일이 석세스야.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눈을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중환자실 들어간 게 천만다행. 하루에 두 번밖에 면회가 안 돼. 그래서 석세스에 갔습니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네, 아들 불러 내려놓고 네가 들어가라. 그 면회 시간에. 나는 석세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내 가족이지만 내 애터미 가족은 너무 많다. 이 많은 가족들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너무 지나치게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지금도 기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챙겨서. 아무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파트너들을 위해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춘천에서 어제 미팅 밤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저기 안산 가서 미팅 또 두 건 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1박 2일 코스로. 근데 이렇게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총장님이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총장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것도 비전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착해서 그래요. 제가 착해서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열심히 뛰시는 분들은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돈 버는 거 좋지만 재미없어요. 다 같이 돈 벌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 잘 되고 다 돈 벌었으면 좋겠고 다 부자 됐으면 좋겠거든요. 진심이라니까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뛰는 이유는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판매사의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파트너분이 너무 어려운 사람 많아요. 이 어려운 분들이 빠르게 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빨리 성장했듯이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집중몰이하다 보니까요.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놓고 간다 이런 말 하지 말래요. 너 그따구로 하면 놓고 간다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해도요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제가 팀장 3명이 팀장 되자마자 그만두는 걸 봤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니 팀장이 됐는데 왜 그만둬? 한 분의 팀장은요 글로벌이 터졌어. 근데 자기는 마사지하는 일을 했거든요. 자기는 여기서 돈 잘 번데. 근데 글로벌이 터졌어. 그래서 이제 그 스폰서 국장님이 어느 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이제 글로벌이 터졌으니까 그때 키르기스탄인가 이제 거기를 가야 되니까 우리 이제 날짜 정해 돌아가면서 갑시다.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해외 가는 거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쑥 들어가서 저 애터미 못하겠다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또 간호사인데 갑자기 직장을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팀장 되자마자. 자기는 세미나는 못 간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직장상이 더 맞다고. 애터미는 안 받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아무튼 너무 신기해요. 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가짐, 결단, 단단함.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만 애터미는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만 하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멈춰버려. 자꾸 중간에 텀이 생겨요. 어떤 분은 저 한 달 반만 쉬었다 올게요.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쉬었어요? 다시 할까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쉬어요. 몇 번 쉬다가 끝.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텀이 있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집중 몰입을 한 이유가 저는 미친 듯이서 빨리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없어.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걸 했어요.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애터미 아니면 정말 죽어. 이거를 내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지가 없어야 돼. 오로지 내가 애터미에 집중 몰입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만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미나에 그렇게 미친 듯이
참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욕했어요. 제가 파트너 단 한 명도 없이 세미나를 가면요. 파트너도 없는데 뭔 세미나를 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신 제 파트너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쩌다가 리더스 클럽을 갔는데 누구 잘 만나서? 파트너 스포서 잘 만나서. 리더스 클럽을 가시긴 가셨는데 세미나를 안 가세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아까 그만둔 분 한 분 계신다 그랬잖아요. 국장님인데도. 자, 그분을 제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했나. 저분이 왜 그만뒀을까? 왜 그렇게 유혹에 끌려갔을까? 다른 다단계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세미나에 100% 집중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확률 게임입니다. 그리고 정비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확률 게임이 뭐냐면, 세미나를 몇 명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 내 파트너가. 그 다음에 제가 좌측, 우측이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측은 총장님 두 분 나와 계세요. 좌측은 이제 총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좌측이 아직 많이 약해서 뛰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3배가 크더라고요, 우측이.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3배가 크니까, 그러면, 세미나 가는 인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하고 체크를 딱 해보니까 정확히 3배예요. 정확히 3배,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 3배, 세미나 인원 3배. 어느 날 5배로 커졌어. 한쪽이. 딱 해보니까 매출 3배, 세미나 인원 5배. 매출도 5배. 여러분, 답 나왔죠? 뭐예요? 세미나에 내가 어떻게 참석시키냐에 따라서, 몇 명 참석시키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분명히 달려있다는 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미팅을 잡을 때, 사람들 만나러 가시잖아요. 사람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만나러 가는 이유가 제품 팔거나 물론 센터에 초대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큰 세미나에 무조건 초대하셔라. 근데 절대로 그날에 못 가는 사람은 일단 센터부터 그다음에 초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대는 제가 그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스템과 초대에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미팅의 수, 미팅 수를 엄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팅 수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거리 상관없이 매주 갑니다. 왜? 제가 배운 게 뭐예요? 우리 스폰서가 저를 매주 찾으러 왔었고 스폰서들도 돌아가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미팅을 하는 거고요. 그 스폰서들은 또 바빠지니까 흩어져갖고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를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초대예요. 제품만 팔고 오지 마세요. 제발. 제품 팔러 가서도 초대를 꼭 하세요. 바로 오나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처음부터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툭 던져봤는데 갈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거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초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초대하기 위해서 거길 가는 거예요. 제품을 팔든 애터미 뭐 사업 설명을 하든 뭘 하든 결론은 초대. 그래서 세미나에 어떻게든 앉히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 여러분 초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세미나 뭡니까?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거기에 앉혀놓으면 많은 강사들과 회장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미나는 뭡니까? 목요 원데이. 목요 원데이 소속클. 여러분 소속클 어때요? 너무 좋죠? 소속클에 앉았다가 나오기만 하면 제품 매출이 막 올라가요. 거기에서 강의 들은 사람은 거의 그 제품을 90% 이상 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데려가면 너무 좋고요.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사업 스킬까지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저 이번에 이제 그 저는 세미나 분과위원인데 거기 갔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소속골 너무 좋다. 그런데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사업 스킬을 이렇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초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 소속골처럼.
어때요, 여러분? 괜찮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로얄클럽 이상이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이루어. 그러니까 로얄클럽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발언권이 세요, 회사에서. 그리고 로얄클럽 이상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 조찬 모임을 한 달에 한번 하고요. 목요일날 우리 지난주에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오후 내내 워크샵을 해요. 그 워크샵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제품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제품 하나하나 왜 이게 이러냐, 왜 이건 이렇게 나오냐,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걸 해줘요. 그것도 전문가가 다 나와요. 직접 만든 사람이 나와서 그걸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시작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힘이 세요. 빨리 로얄클럽 오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속그룹 제품만 아주 더 정석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세미나를 하나 만들어서 또 진짜 사업하는 분들이 아주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세미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좋겠죠?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애터미 회사는요 너무나 기가 막힌 프로그램과 또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3MP처럼 뭐 이런 거 엄청 좋은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에서 제가 초대에 목숨 걸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네. 근데 초대할 때 여러분 초대가 안 되시는 분 계시죠? 초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저희 라인에도 초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뉴페이스가 나오지 않으면 내 라인은 망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내 라인은 성장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초대예요. 새로운 사람을 세미나에, 미팅에, 센터에 또 초대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스폰서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초대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런 데 안 오려고 그러고 세미나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폰서 먼저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스폰서에 성공해 나가는 스폰서 이야기를 듣고 뚜껑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또 다시 여기다 또 초대하고 또 큰 세미나 초대하고 이렇게 계속 초대에 목숨 거시면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사람만 가. 팀장, 국장, 본부장. 팀장 밑에 판매사도 안 가요. 세미나를. 이래가지고 성장이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총장이든 본부장이든 국장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결론이 뭐다? 초대다. 제품만 제발 팔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제품 팔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제품 안 팔아주니까 에이 안 가 이제. 제품 안 팔아준다고 안 가. 그럼 그 사람 언제 초대하시나요? 못하죠 당연히. 초대 못하는 이유 너무 제품만 얘기한다. 제품 한 개도 안 써봐도 세미나에 앉혀가고 뚜껑 날아가서 제품 쓸까요 안 쓸까요? 엄청 쓰죠. 세미나에 뚜껑이 날아가면 세미나의 비전을 보면 무조건 제품은 기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가 먼저다. 제품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같이 하세요. 이제는 뭐죠 그거 양자택 3도 하세요. 4도 하시고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돼. 아유 제품부터 써보게 하고 천천히. 아니에요. 이제는 제품도 써보고 바로 세미나 초대하고 바로 뭐예요? 스폰서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세미나 초대 한번 갔다가 왔어. 그럼 꼬르륵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거는 후속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세미나 갔다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다음 거를 하셔야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넘어가시는 걸 못하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갔다 왔으니까 또 밀착 스폰서하고 연결시켜서 또 후속 관리 들어가고 또 센터 미팅 들어오고 계속 아유 물론 여기 저 라인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와 그냥 아주 벽이 파랗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부러워하는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보기 좋고요.
저는 이제 PPT도 너무 잘 만드시잖아요. 강의도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전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이 쫄렸어요. 여기 오는 게. 그래서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막 이랬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게 뭐라고요? 경험치라고요. 이 경험치를 통해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단을 도저히 여러분 이것만큼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그렇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계단을 너무 10계단을 올라가시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더라.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제가 대천봉 얘기 전에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대천봉이 있어요. 어디예요? 설악산에. 제가 대천봉을 20번 넘게 갔다 왔어요. 워낙 산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천봉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뭐 비선대 쪽, 뭐 공룡 능선 타고 가는 거, 뭐 백담사 쪽, 오색 쪽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오색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오색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깔딱 고개가 있어요. 깔딱.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간다 해서 깔딱 고개라고 해요. 그 고개까지 올라가는 데는 무조건 오르막이에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뭐 조금 쉬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딱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평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살짝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평지 나오고 거기 올라간 데까지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점이라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타고 지겨가지고 언덕이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 애터미가 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깔딱고개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이 나와요. 내리막이 나오는데 내려가나? 가 아니고 어때요?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 쭉 가다가 내리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고 내려 뭐가 보여요? 가다 보면 정상이 보여요. 여러분 앞에 정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숨이 턱에 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돼요. 된다는 그 결정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된다면 지금 힘들어도 어때요? 참아내셔야 돼요? 안 참아내셔야 돼요? 무조건 참아내셔야죠. 애터미 회사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은 여러분 회장님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분이죠.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은 전 세계에 있을까 말까. 미국의 어떤 대단하신 분이 부자라서 애터미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이런 대단한 오너가 있다고? 그럼 내가 제품이라도 써줘야지. 저는 이 말이 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 많이 버벅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정말 애터미는 사람 살리는 일 맞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힘들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데 애터미가 그 도구다. 애터미가 너무나 기가 막힌 도구로 우리한테 왔는데 이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치실 거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다 잡으러 여기 오신 거죠? 그러면 이왕 잡으실 거면 좀 세게 잡으시라고요. 그냥 느슨하게 잡지 마시고요. 느슨하게 잡았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내 스폰서한테 매달리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스폰서일지라도 그 사람의 1번이 되세요. 그 스폰서에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쫙 있는데 10번이 되실래요? 1번이 되실래요? 1번 되세요. 어떤 스폰서 파트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스폰서가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파트너 더 기가 막혀요. 상관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대화가 너무 웃기죠. 둘 다 틀렸죠. 저는 그 파트너한테 돌아보라 그랬어요. 지금 정신이 있냐고. 어떻게든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제 스폰서님, 제가 스폰서님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셔야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한테 매달리세요. 스폰서는 어떤 존재냐면요. 나를 성공시킬 존재예요. 나를 끌어주실 분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나를 안 되게 만들진 않아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리더의 자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분들은 누군가가 사람이 붙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사람이 안 붙어요, 도대체가. 아니, 나는 어떤 분들은 기가 막혀 죽겠어. 사람을 떠나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 왜 사람이 온 걸 떠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에 찍새 딱새 아세요? 찍새 딱새. 옛날에 구두 닦기가 둘이 짝을 지어갖고 해요. 하나는 구두를 막 찍어와요. 사무실 가서 닦아드릴게요. 슬리퍼 하나 놓고 구두 가서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러면 앉아서 막 닦는 사람도 있죠. 찍새 딱새가 있어요. 애터미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주로 닦는 사람 쪽이었고요. 맨날 찍어다 놓고는 안 해. 던져놓고 가버려. 그러면은 또 열심히 닦아가지고 또 어때요? 사업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앞으로 올 거고 그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애터미 장애물 경기입니다. 내가 장애물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장애물이 왔어. 장애물 경기는 뒤로 돌아가라고 장애물 경기 하는 거예요? 넘어가라고 장애물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장애물이 왔을 때 넘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옆으로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장애물 경기이면서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동네 장사하지 마세요. 분당에 앉아갖고 하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은 절대 한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로 어마어마하게 나갈. 우리 스모스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사실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우리 라인에 요청을 했어요. 애터미 저기 뭐야 같이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처음에는 이게 결정을 못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제주도에 있는 라인을 잡으면 제가 가까워서 편하긴 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제주도에서만 하실 거면 그쪽 잡으세요. 사장님이 글로벌로 나가실 거면 저를 잡으세요. 저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세일즈 마스터 같고요. 이제 빠르게 성장하실 분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자세가 되고 결단을 제대로 내리고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연결연결해서 분명히 나한테는 좋은 분들이 따라오더라. 내 마음 상태와 내 결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붙고 안 붙고 결정이 되더라. 여러분 애터미 성공을 하니까요. 제가 이제 성공자가 되었잖아요. 성공을 하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저는요. 주로 이거 뭐예요? 저는 이거 체크카드예요. 전 주로 이거 씁니다. 여러분 체크카드 쓰는 이유가 뭐예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 뜻이죠. 제가요. 빚을 다 갚았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많이 져 있던 그 빚을 다 갚았고요. 제가 남편 3년만 기다리라 했잖아요. 3년 기다리고 잘 기다려줬으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 주잖아요. 우와, 남편 300만 원 용돈 주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대단하죠? 네. 정말 예, 우리 남편 완전 예. 딸랑딸랑이죠 뭐.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저를 인정한다는 거.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세상에 며느리가요. 어머니 저희 집에 좀 오셔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어머니 제발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죠?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이렇게 제 생일날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며느리한테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며느리한테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애터미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챙겨주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죠? 아무래도 돈의 힘. 여러분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빠른 시간에 갈 거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꼭 만나기를 바랄게요. 만나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요? 네. 여러분 정말 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한 거 또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강의했더니 결단을 내리고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 됐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네 여러분 빠르게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